가시성 한번더 반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구멍 위치 맞죠? 예, 다 맞습니다. 제대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업된 거는 42번, 39번이 작업되었습니다. 그죠? 이쪽에서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건 지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죠? 부품도 확인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땅이 뽀가 났네요. 우측면도보다는 평면도가 낫겠죠? 예. 탑, 라이트 클릭, 복사, 탑 평면, 클릭,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합니다. 왼쪽뷰 음영 처리로 보겠습니다. 필요 없죠? 삭제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라이트 클릭, 꺼내야겠습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뭐이 부분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겠습니다.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셀렉트 하겠습니다. 형식에서 기본 특성 복원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 삭제합니다. 작업하시면서 이 주석 세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자료 서치 해보세요. 그러면 다 검색이 가능한 부품들입니다. 그냥 마스터가 무작정 드로잉 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보겠습니다. 여기 뭐 하나 스케치가 있네요. 삭제하겠습니다. 스케치 마치. 라이트 클릭. 가시성 체크하겠습니다. 작업 피처 패널로부터 평면 작성합니다. 라이트 클릭 반복합니다. 라이트 클릭 곱선 반전. 라이트 클릭 곱선 반전합니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이 위치쯤에 생성이 될 거예요. 돌출 선택이 안 됩니다. 그죠? 취소하겠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보겠습니다. 스케치 프로파일, 클릭, 확대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루프 닫기 하겠습니다. 이거 좀한 번에 되면 좋은데. 이럴 때는 엔터키, 마우스 클릭 엔터키 누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예,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엔터키 계속 눌러서 자, 홈으로 보겠습니다. 돌출, 프로파일 선택, 새 솔리드입니다.
사이. 왼쪽 뷰 클릭, 평면.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해서 이렇게 생성합니다. 확인합니다. 됐습니까? 네, 드래그해서 내리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가이선 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평면 그대로 스케치 작성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 삭제합니다.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서클입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드래그 셀렉트 합니다. 중심점으로 바꿉니다. 바뀌신 거 보입니까? 구멍. 중심. 드래그 셀렉트 하는데 다 선택됐네, 그죠? 드래그에서 내리겠습니다. 가이선 끄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멍 반복합니다. 셀렉트. 전체 관통, 카운터 버거입니다. 14, 8.6, 9입니다. 확인합니다. 맞게 작업되었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우측면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탐색 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모형 줄기찾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소켓볼트. 다시 한번 할까요? 아, 부품 파일이군요. 부품 파일에서 안 됩니다. 자, 홈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부품 파일입니다. 부분 파일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모형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평면, 가이선 끄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라이트 스케치, 가이선 끄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지금, 라이트 클릭 해볼까요? 유닛 14. 자, 현재 이 위치입니다. 그죠? 그립 스냅 조립 탭에서 좀 이동하겠습니다. X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천 폴더 아래에요. X축. 드래그 하겠습니다. 1000mm 정도. 예요. 라이트 클릭. 적용 및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생성됩니다. 14 더블 클릭합니다. 편집 상태입니다. 솔리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관리,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절품 경로 확인합니다. 확인. 엔터키 누릅니다.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예, 취소합니다. 가이선 끄겠습니다. 두 번째 솔리드 부품 만들기 합니다. 확인. 확인. 가이선 끕니다. 세 번째 솔리드 부품 만들기 합니다. 확인. 가이선 끕니다. 솔리드 4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오른쪽 뷰 클릭, 라이트 클릭, 가이선 끕니다. 솔리드 5 선택,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합니다. 오른쪽 뷰 클릭, 가이선 끕니다. 마지막 솔리드 6,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합니다. 오른쪽 뷰, 가이선 끕니다. 작업이 되었습니다.
복기하겠습니다. 14.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솔리더 하나만 가이슨 켜겠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솔리더 선택했습니다. 위치 패널로부터 그립슨에 클릭했습니다. 모서리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션 입력합니다. 엔터, 라이트 클릭, 적용 및 고정했습니다. 유닛 14번 더블 클릭합니다. 솔리더 가이선 끄겠습니다. 복귀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닛 14번 지금 조립도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조립도에서 라이트 스케치 가이선 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당히 줌 인 아웃 합니다. 모형에서 줄기찾기 탭, 클릭 앤 드래그, 릴리즈 합니다. 클릭합니다. 개수 4개 확인되셨죠? 화살표 아래쪽 드래그 합니다. 배치합니다. 자, 위쪽. 오른쪽 뷰 선택했습니다. 클릭합니다. 축소해서 수량 확인합니다. 탭이 어디까지 삽입되어 있나요? 자, 위로 올립니다. 근데 좀 틀린 것 같죠, 사이즈가. 사이즈가 큰가요? 제가 안 맞죠, 그죠? 리셋 키를 눌러서 취소하겠습니다. 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6mm입니다. 이게 구매품이어서 8.6mm 맞네요. 14, 8.69mm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는가? 릴레이즈 하겠습니다. M8 맞죠? 이 정도 위치로, 예, 하겠습니다. 생성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품이죠, 그죠? 예, 이 부품입니다. 최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1. 9mm. 11, 9, 7mm네요. 바꾸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 부품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라이트 클릭 검색해서 찾겠습니다. 8이네요. 지금 잘못된 게 이거 맞죠? 그죠? 네, 지금 이 부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부품이 기존 구성 요소 열겠습니다. 피처 편집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아니네요. 11입니다. 그리고